자, 이번에 만들 칵테일은 퓨즈 카페라는 칵테일인데요. 일반적으로 퓨즈 카페 하면 플루팅 기법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대표적인 칵테일로 레인보우, 그래서 뭐 빨주 노초 파남보우의 색을 낸다든지 뭐 8가지, 9가지 이상이 되는 그런 기법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2014년도에 개편된 것 중에 하나가 새로 들어온 게 바로 이 퓨즈 카페를 간략하게 해서 기본 스킬을 측정할 수 있는 칵테일로 만들었다는 거죠. 리큐르 글라스에 제공이 되고요. 그레나딘 시럽과 그린클린드 민트, 브랜디 세 가지가 들어가서 세 개의 층으로 간단하게 플루팅 기법을 테스트할 수 있는 칵테일입니다. 자, 일명 이걸 퓨즈 카페 글라스라고도 얘기합니다. 리큐르 글라스이죠. 자, 핸들링을 살짝 하신 다음에요. 자, 이것도 플루팅 기법이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고요. 직어. 자, 직어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직어가 어떤 부분 부을 때 글라스 안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돌려서 그잘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자, 그레나딘 시럽. 자, 지록스사에서 나온 그레나딘 시럽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요즘 이 모닝에서 나온 그레나딘 시럽도 종종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그레나딘 시럽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3분의 1온스 정도 넣으시고요. 자, 글라스 형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리큐르 글라스가 벽에 반듯하게 민자로 내려가 있으면 3분의 1온스씩 하게 되면 딱 1온스가 딱 되는데요. 여기 글라스를 보시면 위쪽이 약간 넓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레나딘 시럽이 3분의 1온스가 아니라 3분의 1온스보다 약간 좀 적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3분의 1온스를 따르시고요. 살짝. 자, 거의 됐네요. 3분의 1 파트. 자, 씻어주시고. 두 번째. 자, 크림드 민트입니다. 아까 그래스호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죠. 자, 허브 민트의 향이 많이 나고요. 자, 이 그린 클림드 민트를 하는데, 자, 그레나딘 시럽은 굉장히 시럽 종류 달콤한 거기 때문에 씻어도 잘 씻기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옆에 있던 린넨 또는 생주를 가지고 한번 닦아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온스를 넣고요. 자, 두 번째 할 때부터는 바스푼.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낙차가 커서 음료가 쉽게 섞입니다. 그래서 이 리큐르 글라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재료를 집어넣을 때 바스푼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살짝 이렇게 얹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부어주시면 쉽게 되죠. 자, 이 상태로 해서 나머지 3분의 1 파트를 집어넣고요. 브랜디. 나머지 부분을 브랜디를 집어넣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때 보면은 글라스가 약간 크니까요. 이거는 이제 3분의 1온수보다 약간 좀 넉넉하게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분의 3온수 정도를 따라서요. 자, 여기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지만 이 부분은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자, 놓고. 자, 직어를 살짝 돌려주시고요. 자, 끝부분, 잘 나오는 부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바로 퓨즈 카페가 됩니다. 자, 퓨즈 카페를 만드실 때 주의할 사항은 직어에다가 적당한 용량을 담는 것도 중요한데요. 직어에 3분의 1 이상을 담았다 할지라도
글라스를 종종 체크를 하시면서 파트를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가에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양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멈춰야 되겠죠. 부족하면 다시 따르면 되고요. 자, 그레나딘 시럽과 민트와 브랜드는 굉장히 섞이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칵테일입니다. 이거 연습이 잘 되신다면 30초 안에 끊을 수 있는 칵테일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바스푼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자, 이게 아우 떨린다, 수전증이 있으신 분들은 덜덜 떨신다 그래서 이걸 막 가까이 입구를 바짝 대고 하시는데요. 림 부분은 나중에 고객이 마실 때 입술이 닿는 부분이니까 기왕이면 어때요? 위생적으로 될 수 있으면 림 부분을 잡지 않는 상태에서 청결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퓨즈 카페입니다.